오늘은 한국신문 방송인 클럽에서 운영하는 한국소셜미디어그룹에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홍보 기획이나 인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홍보물들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 예. 지금 이 기계는 인쇄 공정 중에 예, 이제 데이터를 이제 인쇄기에 걸 수 있는 판으로 만드는 그 중간 과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계가 이제 CTP라는 기계고요. 지금 저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저 판이 이제 감각액이 다 발라져 있는 그 판이고요. 저 판이 이제 요 기계 가운데 이제 레이저 과정을 거쳐 가지고 현상 과정을 거치면 지금 인쇄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예, 이렇게 이제 필요한 부분만 인쇄될 수 있는 이런 판으로 이제 제작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 예. 여기서는 아까 그 CTP 공정에서 보셨던 판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 판이 지금 이제 옥셋 기계로 이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종이에 직접 인쇄할 수 있도록 급지부라고 하는데 종이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 각 유니트별로 네 가지의 다른 색깔이 이제 위에 분분이 되면서 이 유니트들을 지나면서 이제 저희가 보이는 천연색의 인쇄물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최상의 시스템으로 최상의 인쇄 서비스를 선보이는 한국 소셜미디어 그룹은 인쇄 전문 패키지 제작 기업입니다. 회사의 공익 성과 창조적인 사고를 통해서 차별화된 아이디어 발상과 전략적인 기획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화 되어가는 네트워크 시대에서 한국 소셜미디어 그룹은 디지털 시대의 패키지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기획, 디자인부터 인쇄, 코팅, 사발이, 접착, 포장 납품에 이르기까지 인쇄와 관련된 전 공정의 프로세스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높여주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한국 소셜미디어 그룹은 본딩 머신, 로터리 옵셋 시스템, 오토매틱 리지드 박스 라인, 압진공 성형기 등 IT 기술 접목한 최신 전문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상의 크리에이티브를 지향하는 패키지 제작과 다양한 인쇄 홍보물,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며 각종 도서 기획부터 제작까지 출판의 모든 것을 지원하여 단행본을 제작합니다.